요즘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산멍하고 빵멍입니다. 산멍이란 산을 멍하게 바라본다는 뜻이고 빵멍이란 말 그대로 빵을 먹는다는 뜻인데요. 요즘 산을 멍하게 바라보면서 빵을 먹는 것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그래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노고산 입구. 웬 차들이 한 건물로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금세 주차장을 가득 채웠는데요. 와, 이쁘다. 좋다. 들어가자마자 폭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말 좋은데요? 울창한 나무들 사이 자리한 알록달록 예쁜 파라솔이 손님들을 반기는데요. 그리고 눈앞에는 북한산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죠. 네, 바로 이곳은 산멍하고 빵먹하기 좋기로 소문난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힐링이 절로 되는 산 풍경을 자랑하죠. 산에 못 올라가니까 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장소가 너무 좋아요. 나무가 이렇게 많고 맛있는 커피요. 맛있는 빵이요. 재미있는 친구들이요. 제일 재밌으신 것 같아요. 산멍을 하기 위해선 맛있는 빵이 필수. 우와, 줄 서는 빵집이었네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가득한데요. 어느 빵을 먹을까 고르는 재미도 그만입니다. 즐겁게 빵을 고르는 시간. 빵을 만드는 제빵실도 바쁜데요. 엄청 바쁘세요. 저희들이 주말에는 엄청 바쁩니다. 주말 같은 경우 약 3,000개 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3,000개나요? 빵 먹이 요즘 인기라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제빵 경력 38년 내공으로 맛있는 빵을 속속 구워냅니다. 가끔 빵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죠? 빵순이는 눈물 납니다. 자, 드디어 손님 맞을 준비 완료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산멍하고 빵먹 해봐야겠죠? 이 빵 너무 맛있지 않니, 얘들아? 맛있어. 이 피스트리가 살찐데. 살쪄. 살쪄? 왜 살쪄도 좋아. 그래도 맛있어. 커피 한 잔의 여유도 빠질 수 없죠. 최근 수도권 산 주변에 생겨난 베이커리 카페만 50여 곳. 이렇게 빵집이 산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덜 붐비는 곳, 자연환경이 좋은 곳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산 속에 있는 그런 빵집들을 찾아가는 경향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경향들은 일상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 관광이었는데요. 이제 일상 공간도 여행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와 경험을 줄 수 있는 장소들은 마치 관광지와 같이 사람들이 여기는 생활관광, 생활여행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산멍과 빵먹 여행지를 찾아가 볼까요? 이곳은 경기도 시흥시 성주산에 자리한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늘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넓은 잔디밭이 있어 아이들도 뛰어놀게 그만이죠. 코로나도 좀 풀리고 날씨도 선선하고 해가지고요. 자녀들 데리고 빵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려고 자주 오고 있습니다. 어딜 앉아도 산멍하기 좋지만 산 풍경이 가장 잘 보이는 창가 자리는 언제나 인기입니다. 그곳에서 먹는 빵 맛은 그야말로 꿀맛. 아이고, 잘 먹네요. 우리 빵빵해졌어요. 엄마와 딸 손님도 산멍하고 빵먹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답니다. 이게 노천에 이렇게 카페가 있다는 게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 되게 좋더라고요. 이 베이커리 카페는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산속에 터를 잡았다는데요. 당근 케이크 제가 좋아합니다. 정말 산에서 만드는 빵이 더 맛있나요?
빵은 어디서 먹어도 맛있는 거 아닌가요? 네, 빵은 발효가 중요한데 공기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숙성도가 좀 달라요. 의미가 있네요. 산속 좋은 공기 덕분에 빵의 반죽이 더 쫄깃하고 찰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머, 진짜 아기 볼살 같아요. 요즘 날씨엔 실온에서 한두 시간이면 실온 숙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산속 공기를 머금은 빵이 맛있게 익고 있네요. 빵 먹는 게 좋은데요. 그러네요. 자,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빵은 이제 손님들에게 선보여질 차례. 야, 갓 나온 빵의 찰기 어떤가요? 갓 나왔을 때 먹으면 정말 맛있죠. 빵의 종류가 80여 가지나 돼 빵 앞에 서면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향기가 좋잖아요.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마늘빵. 맛있어? 엄청 담백하고 되게 고소한 거. 빵도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거. 집에 가 있으면 또 생각나는 거, 또 다시 가서 그거 먹고 싶다? 이런 느낌 때문에 자주 오게 돼요. 맛있는 빵을 찾아서 산으로 떠나는 여행 어떠셨나요? 산멍하고 빵먹이 새로운 생활 여행 트렌드로 뜨고 있습니다. 야, 앞으로 빵 산에 갈 때 빵 싸가야겠다. 산다운서도 가서 빵 먹고 와요. 그러니까요.